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입니다. 오늘은 웃으면 복이 와요. 앙월구 입꼬리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주조회 구향조배라고 해서 옥구슬을 박은 듯 도톰한 귓방울이 앙월구의 입꼬리와 서로 조응하는 좋은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앙월구라는 것은 입꼬리가 달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입 모양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개념이 각주구, 복주구라 그래서 각 복이라는 것은 뒤집어진 배 모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배가 뒤집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입꼬리 관상을 각주구 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귓볼하고 입꼬리하고도 서로 이주조의 구향조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입꼬리가 올라간 것만큼 눈썹도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눈썹이 딱 열려 있는 경우 그런 관상을 개미 앙월구 관상이라고 하여 매우 좋은 관상이라고 하고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눈썹이 눈에서 이렇게 가까우면서 패미가 된 관상 거기에다가 입꼬리도 내려간 관상, 그래서 패미 각주구 관상이 그에 반하는 좋지 않은 관상이 되겠습니다. 마의 상법에는 구여왕월 상조만 경달부기 열조반이라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간 관상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조정반열에 올라 부귀해진다 이렇게. 아주 좋은 글자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의 박현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라온 질문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핸드폰으로 검색하다가 선생님 병원을 알고 선생님이 쓰신 대부분의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궁금해하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공감이 됩니다. 제가 사실 처진 입꼬리를 올리는 입꼬리 올리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흉터가 남는다는 입꼬리 수술 후기가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도 입꼬리 수술 잘하는 곳에서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도 쪼커 입술이 되거나 흉터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친구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4년 전에 광대뼈 축소술과 사각턱 축소술, 그리고 T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는 원래 큰 코였는데, 코를 작게 하는 B절골술을 이회하였으며, 현재는 보형물을 모두 뺀 상태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꼭 좋은 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여기 사진에서 보십니다만, 이러한 얼굴형은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아무리 선한 웃음을 지으려 해도 교활한 웃음이 나오거나 슬픈 웃음이 나오는 얼굴형들입니다. 지난번 관상 성형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관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위의 사례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썩소가 나오게 되면 좋은 관상이 될 수가 없으며,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악하다고, 악마 같다고 하여도 겉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선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또 좋은 관상으로 쳐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좋은 관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고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상 성형의 목적은 본인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좋게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속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썩소가 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앙얼굴 관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